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제프터킬러 2D 김현팔과 함께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좋아요! 이 게임은 이렇게 알파고처럼 걷는 이 소년이 제프터킬러 살인마한테 도망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임인데요. 바로 제프터킬러는 미국 도시괴담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사람같이 안생긴 얘가 더 무섭게 생겼네요. 참고로 그 괴물을 피하면서 쪽지 5개를 먹어야 됩니다. 쪽지 5개 거의 슬렌더맨과 제프터킬러의 약간 그 사이. 그 쪽지는 뭐 안에 숨겨져 있는 건 없나요? 응, 다 밖에 있어. 다 밖에. 근데 너처럼 이렇게 대충 보면 다 못 찾아. 이거는 못 내려가? W. 자, 이 커튼도 숨을 수 있다. 왜 안 나가죠? W 움직이면 되는데? 찾았어. 하나 찾죠. 자, 바로 숨어야 된다. 숨어! 3초 안에 와. 3 2 왔다. 얘 앞에서 숨으면 어떻게 돼? 상관없어. 넌 이지 모드니까. 오, 왔어 왔어 왔어. 지금 왔죠? 자, 바로 도망가고. 따라한 거 아니니 이거는? 내 생각에 너가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너 위에서 하나도 못 먹었잖아. 위쪽에서 최소한 두 개는 먹어야 되거든? 자, 여기 오른쪽 빡! 아! 와, 이거 진짜 너 죽을 뻔했어. 하드 모드였으면 죽었어. 자, 나가서 왼쪽 칸도 봐줘야 되거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오케이. 여기 숨을 수 있어? 어. 오! 아마 내 생각엔 조만간 올 거야. 잠시만요. 안 돼! 띵동. 깜짝이야. 아. 이런 게임은 프리님한테는 안 돼! 하나! 어려운 거 같아요. 어려운 거 해주세요. 허동아. 아니, 님 후원 소리 때문에 몰라서 못 들었잖아요. 후원해줘도 난리네. 천호가 감사합니다. 아니, 다 찾았는데. 너가 생쌀을 먹다가 그게 물려서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일단 감사하다고 해, 빨리. 감사합니다.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고마워요. 자, 일단 숨고. 안 숨어도 되겠어? 남자는 직진. 멋지다. 얘 숨어야 될 것 같아. 지금이니? 맞냐? 완벽한 타이밍. 쩔었다. 제프터 킬러가 제프에 관한 괴담인가? 걔 이름 몰라. 제프 아닐까? 몇 개 먹었지? 두 개. 숨어야겠다. 멍청한 제프! 세 개. 올 것 같아. 뒤에 따라올 것 같아. 빠이. 너 님 크는 야 빠이 빠이. 아, 그냥 빨리 가. 왼쪽 가. 이 멍청아. 안돼. 용기가 없었다. 용기가 너무 무서웠냐? 용기가 없었어. 여기까지 갈 용기가 없었다. 개빡치네. 갈 용기가 없었대. 나 이제 이 게임의 타이밍을 알았어, 여러분들. 이 친구 나오는 거. 개껌이에요. 이거 두 개 먹고 올라가서 딱 숨으면 제프터 킬러 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죠? 이제 공략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가 가자마자 바로 나와주시고요.
들어오고 아직 우리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거의 여러분들 정박에 맞춰서 옵니다. 저희 이 시간수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여기서 지금 딱 들어와서 여기서 한 번 더 보고 나간 다음에 이번 다음 방에 숨어합니다. 여러분들 먹고 숨어요. 제프터 킬러가 보고 있는데 숨어도 안 죽어. 완벽한 타이밍이야. 저 친구가 가자마자 바로 나가주셔가지고 나 용기. 이번에 용기가 있다. 이번에 용기 넘친다. 아! 오! 멋있다. 네 개. 될 거라고 생각했지. 숨어야 돼. 안전 플레이. 아시겠습니까?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나올 때까지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주면 잠시 동안 찾을 시간이 생기는 거죠. 큰일 났어요. 한 번 더 쿨타임을 빼주고 가면은 나가주시면 됩니다. 들어와서 왼쪽 지금이닛! 좋아요. 마지막 쪽지는 분명히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이 밑에 숨을 수 있어? 응. 거의 문어거든. 거의 벌레네? 어. 거의 바퀴벌레야. 다 모았어. 자, 아까 그쪽으로 간 다음에 그쪽으로 가면 쪽지가 배열돼 있거든? 그러니까 누르는 순간 그 쪽지 배열된 거를 마우스 포인트로 빠르게 쳐야 돼. 일단 그러면 숨어주고 거의 1초 안에 여섯 글자 다 쳐야 되거든? 아 그럼 얘가 와? 응. 여섯 글자가 아니야. 열 글자인가? 넌 할 수 있어. 어디, 빨리. 어디서 있어? 지금 그냥 여기야. 느려 느려! 이거야! 쳐! 쳐! 지금까지 악몽이었어 사실.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국약급이라고. 뭐야? 다시 잠든 거야. 악몽이 아니었던 거야. 헐. 헐랭방구. 결국엔 배드엔딩이지. 평생 자게 생겼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래서 자면 안 됩니다. 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이 게임이 교훈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밤에 자는 건 나쁜 거다. 잠을 자지 말자. 죽으면 영원히 자는 거, 살아있을 때 자는 거는 낭비다. 넌 너무 부정적이야. 아니야. 밥 먹으면 살찐다. 살찌면은 비만이 온다. 비만 오면 죽는다. 그건 밥 먹으면 죽는다는 논리랑 똑같아, 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 좋은 교훈을 준 게임 정말 좋았고요.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치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 게임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트!